오늘은 닭고기를 닭을 한 마리를 이렇게 그 무항생제 닭을 저기 압력밥솥에 써서 쪄가지고 찢고 고기를 찢어서 또 이제 집에서 직접 친환경으로 갖고 온 무를 뽑아서 지금 창고에 저장했는데 그것도 소비할 겸 무를 두 개를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얄팍얄팍 큼직큼직 썰어서 넣고 또 우리 밭에서 대나무 그 숲이 있는데 거기에서 봄철에 이제 죽순을 따가지고 삶아서 냉동실에 넣은 걸 가지고 그걸 찢어서 봄동이랑 같이 이 저 찢은 고기하고 죽순하고 같이 넣어서 이제 닭 무 죽순탕을 지금 끓이고 있는 중이에요. 그리고 거기는 이제 고추장하고 된장을 풀고 된장으로 간을 맞춰서 따로 소금 넣을 필요가 없죠. 고추장하고 고춧가루 우리가 농사진 고춧가루를 이렇게 넣고 된장 한 숟갈 풀고 그래가지고 소금을 넣지 않고 이제 참치 액젓으로 간을 맞추려고 해요. 여기다 이제 마지막에 대파 송송 썰어 놓으면 아주 맛있는 닭 무 죽순탕이 되겠어요.